이건 뭐죠? 흥을 돋우는 네네네. 사심탐방 전에는 조금 기분이 되게 무흐해지고 좋아져요. 그리고 눈의 각도도 좀 달라지는 거 알아요? 아 그래요? 시선의 각도가 아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돼요. 약간 이렇게 요 저 위로 45도 약간 계속 떠올려야 되니까요. 저희의 사심탐방 주인공을 그리고 계속 웃고 있네요. 그러네요.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민정. 김민정입니다. 네. 오늘의 사심탐방 주인공 또 아이돌. 아이돌이죠. 190? 키도 훈훈하고 근데 사실 나는 그를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칭하고 싶진 않아요. 어쭈. 요즘의 분위기가. 요즘의 분위기가. 배우? 네. 그쵸. 약간 그가 자꾸 선배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네? 라고 드라마를 보면서 선배. 그래! 그래 왜? 무엇이 중요하니? 어? 그 립스틱 좀 바르지 말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네. 하면은 눈치 채셨죠? 네네네. 여러분 오늘의 사심탐방 주인공은 선배 그 립스틱 바르지 마요. 출연 중인 지금은 로운 시대! 로운입니다. 빠벌밤! 네. 우리끼리 너무 좋아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즐거움이 전염되실 거라고 믿어요. 아니 뭐 로운이라고 하면 사실 아이돌이잖아요. SF9의 멤버이고 요즘에 아주 배우로서 물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렇게 드라마를 쭉 보다 기분 좋은 드라마가 보고 싶더라고요. 영상도 그렇고 이 말랑말랑한 드라마들을 찾다가 요즘 또 한 드라마를 보았어요. 근데 저 친구 누구야? 되게 잘생겼네? 저 친구 누구지? 그러면 로운이야. 또 뭘 보다가 저 친구 괜찮네? 로운이야. 그래서 요즘 대세구나. 이 친구의 눈이 그냥 계속 꽂히는구나. 이런 친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생활 초년생 때 나한테 선배 하는 예쁜 남자 후배가 있었나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너무 억울한 게 그런 거죠. 제가 계속 업무를 했었던 모든 웬만한 회사는 아니 완전 패션 너무 여자야. 다 여자. 아 그렇지. 그냥 여자. 우리는 그래. 나도 여중여고 분노가 갑자기 여중여고 대학교는 여대는 아니었지만 의상학과면 거의 여대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의류회사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 남자들 괜찮은 그런 남자 후배도 없었을 뿐더러 굉장히 경쟁심과 일을 잘해내야 된다는 의욕에만 사로잡혀서 그런 말랑말랑하고 풋풋한 사회 초년생 때의 시절을 겪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드라마들은 밀당이 있고 막 저렇게 얘기하지 말지 저기서 또 오해가 생기거나 이런 약간 소파리를 하면서 맺어지는 스토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선배 그 립스틱을 바르지 마요에서는 그냥 로우는 그 여자 주인공을 계속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계속 내가 보호해주겠다고 얘기하고 힘들면 자기한테 기대라고 얘기하고 한 번도 빼는 게 없어요. 그게 상당히 열정적이네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쏙 드는 거야 그 드라마가. 그의 예쁜 마음은 계속 비춰지는 상태의 드라마?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운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밀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얼굴로 밀당을 해봐. 그럼 100명 후기지. 후 빼주세요. 리지. 리지. 100명 리지. 저는 사실 로운을 처음 봤을 땐 그러니까 잘생기고 흠잡을 데가 없으나 약간 임팩트는 조금 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이 순해 보이는 맞아요, 얼굴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한 번 봤을 때 완전히 딱 각인되는 얼굴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방송을 볼 때마다 저 친구 누구야 이렇게 한다는 건 계속 이제 반짝반짝반짝하게 눈에 띈다는 거죠. 그러다 제가 제 작년에 2019년 로운과 그것도 바로 요 앞에서 요렇게 그니까 그대가 그때... 그런 식으로 운을 다 써갖고 로또가 안 되는 거야. 난 로또 대박, 사야지. 나도 잠깐 나 아무튼 좋겠다. 제가 이 런던 패션위크에 쇼를 보러 갔는데 그때 토미 힐피거의 이 게스트로 로운이 왔어요. 맞아요. 한국 한동안 뮤즈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왔는데 이 친구가 첫 번째 뭐 키도 너무 크고 너무 멋있고 이거 기본 왜 이렇게 착해? 왜 이렇게 나이스? 나 깜짝 놀랐잖아. 물론 2019년만 해도 신인의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였겠지만 그래도 이 눈빛이나 이 사람들에게 건네는 말투나 여기에 이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이스함이 이 친구 괜찮네. 이 친구 괜찮네.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거기 막 있는 패션 잡지 에디터들이랑 또 관계자들이 득들같이 달려들어서 로시 한마디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인터뷰를 따죠. 딱
한마디 해주고 다 하트 해주고 너무 착한 거예요. 기자들 갔을 때 그런 거 해주는 사람 제일 착하잖아요. 그럼요. 제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진 포즈도 다 해주고 또 쇼장에도 엄청 일찍 와있어. 쇼장이 거의 채워지기도 전부터 와가지고 딱 앉아서 기다리면서 아 이러는데 저러는데 다 해주고 하는 걸 보면서 인간적으로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쵸. 저희가 예전에 한번 연예인들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보통 로운 씨에 대해서도 씨라고 하지 말고 님. 로운 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번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 코트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소화해요. 너 너무 지금 로운의 이 긴 키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을 다 부잣집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다채로운 룩을 보여주기가 편해요. 사부님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좋은 팬님들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로운님만은 우리가 소개를 해야겠다. 지금은 로운 시대라니까요. 여자 주인공은 나니까. 여러분 너무 죄송해요.